안쪽으로? 그러면? 이게 제일 좀 걸렸다라는 수평 예전 한번 해볼게요. 오, 아까보다 바로 확실히, 네. 처음에 불평감 10이었으면 지금은 몇 정도 될까요? 한 1? 맞네. 없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볼게요. 네, 이 상태부터 여기가 벌써 좀 여기보다 안 움직인다는 느낌.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오른쪽이 더안 된다는 느낌. 아까보다 확실히 네.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 걸리는 느낌이 한 10이면. 거의 없다고 봐도. 일단은 지금 왼쪽 목이 자꾸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상승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여기가 자꾸 땡긴다는 느낌. 그럼 지금 계속 긴장되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가 한번 다쳤었는데 네. 그 뒤로 그냥 조금씩의 통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기 손목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그러면은 요 어깨 손목은 언제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 그냥 손목은 한 번만 잘못 사용하면 바로 그렇게 되고. 잘못 사용한 게 이게 어떤 힘을 상황? 너무 세게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네. 운동을 할때한번 잘못 이렇게 부하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특히 이제 바벨컬 같은 거, 약간 딥스나 이런 거할 때, 네. 어깨 같은 경우는 거의 등 운동 빼고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게 통증인가요? 불편감인가요? 어때? 통증도 있어요. 그거 이제 밀기네? 밀기 동작 할 때. 네네네. 그러면은 가슴 어깨 중에 뭐가 더 많이 불편하세요? 가슴 운동할 때 특히. 이쪽 어깨는 좀 빠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니까? 계속 불안정해서. 특히 요즘 들어서는 등 운동할 때도 그 불안정한 게 심해져가지고, 이게 랫풀다운 할 때만 이완한다 싶으면은, 네. 이쪽이 아예 안 늘어나고, 자꾸 여기 신경이 눌리면서 여기가 아파지고, 오히려 팔꿈치로 가버리고. 네네네. 여기 날개뼈가 이게 더 상방전이 더안 되는 느낌. 그리고 또, 네,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여기 견과근이 이쪽이 계속 뭔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좀 나는데 계속 풀어줘도 그게 안 풀린다는 느낌이거든요. 잡혀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엉덩이가 오른쪽 다리는 이제 거의 발 근육 쪽. 요즘은 괜찮은데 이게 심할 때는 진짜 아파서 못 걸을 정도로 이쪽 무릎 위에서 타고 위축이네요. 내려와서 아예 다리를 못 디딜 정도가 되고. 오른쪽은 이제 그냥 힙시프트. 그냥 이게 스쿼트를 하면은 네. 한쪽으로 계속 치워치는 어느 정도. 쪽으로 빠져요? 빠질 때는 이쪽에 힘이 안 들어가요. 왼쪽에 힘이 안 들어가는구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어깨가 계속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 두 개의 움직임이 완전 다르거든요. 만약에 풀업이나 이런 거할때 네. 이완 동작을 하면은 이쪽은 더 먼저 완전 잘 움직이고 뭔가 너무 잘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쪽은 좀 왜안 나오지라는 느낌이 들고. 아, 네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이 수평내전하고 외회전 걸면은 네. 이쪽이 되게 아파서 이게 찝혀가지고 심하게 한동안 계속 아픈 것도 있습니다. 봅시다. 평소에 안 좋은 거는 왼쪽 목 긴장. 그 다음에 오른쪽 전거근 긴장. 그리고 어깨는 가슴, 어깨 등다 불안정하고 좀 불편한 느낌. 손목은 부하 많이 실리면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고관절도 안 좋은데 최근에는 조금 덜한 상태. 왼쪽에는 전체적으로 다리 자극이 잘안 가고. 네, 맞아요. 스쿼트 할때 한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양쪽 어깨는 이쪽은 너무 잘 움직이고 이쪽은 너무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거 같거든요, 일단. 지금 증상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럼 지금 요거 뭐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7일 병원에 가서 뭐 MRI 찍고 다 해봤는데 네. 다 괜찮다라고만 이상 하고. 없다고 네, 나오고. 항상 어떤 병원에 가든 제가 며칠 전에도 아이 또 이래가지고 엑스레이까지 전신을 다 찍어서 네. 해봤는데 MRI 찍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만 하고. 그냥 다 괜찮다고 했네요. 쭉 들고요. 괜찮으세요? 이 처음 드는 동작이 살짝 뭔가 툭툭 소리인데. 소리가 나요? 네, 걸리는 느낌? 걸리는, 뒤로? 네. 괜찮으세요? 이거는 그냥 불편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앞쪽? 이것도 움직일 때 거의 다올 때쯤에 끝이죠? 이쪽에서, 네, 여기서 끝이죠? 살짝 여기가 불편하면서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안쪽으로? 괜찮으세요? 얘도 살짝 뭔가 불편. 뒤로 쭉 보내볼까요? 얘는? 이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내리시고, 외회전? 내회전? 네, 이거는 괜찮아? 조금 이 정도 때. 이 내릴 때 완전.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제일 불편한 동작이 그러면? 이게 제일 좀, 이게 걸렸다라는 느낌. 요게 제일 불편하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좀 걸리는 느낌 다 네네. 있네요.
바로 느낌 와요? 그냥 이 상태부터 어. 여기가 벌써 좀 여기보다 안 움직인다는 느낌. 계속 힘을 덜 주게 되는 느낌. 그리고 어. 이게 좀 더 주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오려고 해서. 오른쪽이 더 안 된다는 느낌. 아. 그러니까 뭔가 안 나오고 잘 안 뽑히는 느낌이구나. 네네. 어, 어. 힘 힘줬어요. 네. 힘 요게 정상이에요. 힘 줍니다. 아이고 안 들어간다. 힘 오. 힘 바로 힘 괜찮아. 힘 바로 힘 아 안 된다. 힘 힘 줍니다. 괜찮아요. 힘 어 힘 좋아요. 여기 힘 괜찮아요. 힘 반대쪽 힘 힘 힘 바로 좋아요. 무릎 힘 힘 바로 힘 바로 힘 바로 힘 어, 이건 다 불렸네. 요 방향은 장려고. 힘 좋아요. 힘 힘 어 자 힘 줄게요. 힘 줄고 힘 요건 괜찮아. 힘 어 힘 다시 나 힘 요거 좀 낫죠. 네 어, 똑바로 힘 힘 아, 풀린다. 반대 힘 자, 그냥 괜찮아요. 힘 어, 이건 힘 확실히 빠지죠. 힘 아, 이것도 확실히 빠진다. 힘 힘 어, 뿌리 근육 봤을 때는 전면 삼각근, 견갑하근, 소음근, 광배근 이렇게 나왔어요. 아, 네. 뿌리 근육만 잡아보고 나머지 다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힘 힘 힘 힘 누를게요. 뿌리 네. 근육은 괜찮아요? 네. 지금 근데 딱 그냥 받자마자부터 어.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 네. 힘 힘 힘 힘 힘 힘 좋아요. 힘 힘 힘 힘 수평 내전 한번 해볼게요. 오, 아까보다 바로. 확실히 네. 처음에 불편감 10이었으면 지금은 몇 정도 될까요? 한 1? 없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조금씩 다 걸리는 느낌 났죠? 네. 한번 다 조금씩 움직여 이것도 이제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고 어, 그럼 뒤하고 뭐 회전하고 다 해봅시다. 요건 아팠지? 네, 1, 2. 요것도 1, 2는 아예 없고. 어. 어, 아까보다 확실히 네.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 걸리는 느낌이 한 10이면 거의 없다고 하죠. 어, 거의 없어요? 네. 어, 좋아요.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요거는 불편감 한 10이었으면? 똑같습니다. 거의 레플이랑 똑같이. 거의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어. 어. 팔 포지션을 여기랑, 네. 이제 여기랑, 네. 여기는 보통 세 구간에서 먹이거든요. 아, 네. 전면 삼각근은 똑같이 프론트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어, 프론트 레이즈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프론트 레이즈는 전면 삼각근 운동이 아니라 깨우는 용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를 깨우는 거는 단순히 어깨를 깨우는 게 아니라 아까 뿌리 근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몸 전체를 깨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오른손, 오른쪽 어깨의 내회전, 외회전과 아, 네. 전면 삼각근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운동하는 실패 지점까지 털 필요는 없어요. 아, 네. 그냥 힘만 깨운다는 정도로 한 10회 정도만 네. 자극 잘 들어온다는 느낌만 잡으면 괜찮아요.
이제 뭐 골고루 안 좋은 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오른쪽 어깨랑 뭐 허리 쪽도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뿌리 근육 자체가 전면 삼각근, 견갑하근, 소원근, 광배근 요 네 개로 나와서 제가 그 네 개만 치료하고 나머지 힘 다 잘 싹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어깨 움직임도 아까 통증도 거의 괜찮아졌고 네. 그 랫풀 다운하고 벤치프레스도 거의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그런 움직임에서의 통증, 운동할 때 불편감 자체가 그냥 이 활성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해줘도 괜찮아질 수준이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딴 거 신경 쓸 거 없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뿌리 근육 네. 활성화 시키는 것만 체크하시고 운동 넘어가시면은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오신 데 한 몇 시간 걸렸어요? 한 4시간 반, 5시간 걸렸어요.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확실히 오길 너무 잘한 것 같고 솔직히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한 번에 뭔가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소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전에 좀 병원을 많이 다니셨다 했으니까 네네. 이전 병원에서 하는 방식하고 제가 하는 요 치료하고는 좀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으세요? 이전에 하는 병원들은 그냥 대부분 다들 아시는 도수 치료 아니면 그냥 찜질 아니면 뭐 저주파 치료 이런 건데 그런 도구 하나도 없이 그냥 저 딱 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차이점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바로바로 몸에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치료 받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몸이 뭔가 가벼워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지금 일상생활에 내릴 때 좀 불편감이 좀 사라질 것 같고 운동할 때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네. 그것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